선당 후곰. 일단 이거는 듣고 보는 거죠. 아니 이렇게 돼 있는 오복도 먹는데 이야기 안 되는데. 대팔대사. 그냥 장 보듯이 쇼핑하듯이 살아. 원분약관 당연히 유지하는 거고요. 그냥 등분증이 제일 미치는 것 같아. 청무비사. 키 3천 주고 산 게 지금 13억 올랐어. 5천, 5천 줘. 어차피 1억 올랐으니까. 키는 불법이니까 현금으로 준비를 하. 싸우고 나니까. 오늘 이 금액이 아니라 1억이라고 그냥 한 달만 지나면 사실 이거만 투자는 없어요.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파텔, 정식 명칭은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흔히 사무실로 사용하는 업무용 오피스텔과는 다르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아파트처럼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데 들여다보면 실면적이 달라 보입니다. 아파트는 발코니가 서비스 면적으로 포함이 돼 있지만 아파텔은 발코니가 없죠. 이 사실상 아파텔 84제곱미터는 아파트 59제곱미터와 같은 크기인 셈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분양 시장은 아파텔이 청약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분양하는 곳마다 수백 대, 수천 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못지않은 대단지에 초고층 높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좁은 대지 면적에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아파텔. 새로운 랜드마크, 풍부한 개발 호재의 대단지. 더 시티 오브 시티스, 대한민국 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되다. 아파텔은 오피스텔의 실용성에 아파트의 편리함까지 갖췄다고 말합니다. 네, 파우더장 수납 공간도 정말 널찌감이 좋네요. 네, 이 드레스룸 역시 굉장히 넉넉하게 수납 공간을 뽑아놨고요.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과 조식 서비스 및 이 카페가 마련됩니다. 자, 우리가 오피스텔을 이야기를 할 때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과연 투자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집값이 오르자 오피스텔 가격도 상승한다.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벌써 시세차익이 4억이 났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전해 듣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아파텔이 집이 아니라 좋은 투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빚이 그냥 3억 정도는 풀었을 거예요. 3억 정도? 네, 거기 막 하는데 무조건 차액만 12억 정도? 이런 거는 15억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아무래도 요즘 집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알아보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소위 말하는 아파트 생각해가지고 분양 넣는데 그냥 우연히 당첨돼가지고 약 한 거거든요. 부동산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진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 처로 네. 보실 거죠? 아. 뭐, 이거 오피스텔은 보통 투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위치나 뭐 이런 거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하시는 거니까.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문턱이 낮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든 뭐 다주택자든 또 청약 통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누구나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유동성 자금이 많아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고 있죠.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 대출액을 70%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아파텔. 청약 경쟁률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입지에 세워지는 아파트 가운데 분양권 전매 가능한 경우는 수천 대 1을 기록했습니다.
묻지마 청약에 허수까지 더해지다 보니 청약률이 높다고 100%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률이 50%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잔여 물량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이제 줄 세우라고 이래서요. 네. 오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줘가지고 네. 네, 선착순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202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청약 당첨자 계약이 끝난 다음 날 미계약 분양권을 얻기 위해 선착순 줍줍이라 불리는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분양 주최 측이 예고한 시각은 오후 1시. 아, 그럼 몇 시부터 오셔서 공부하신 거예요? 난 서울서 왔죠. 8시 40분 차 타고. 아, 기차 타고 오셨구나. 집에는 돈 15억 있으네. 근데 아무튼 끌고 왔다고. 전화 가져왔다고. 5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다발채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빨간 종이가 눈에 띕니다. 줄을 선 순서대로 나눠받은 종이 쪽지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번호표였습니다. 주변을 맴돌던 누군가 17번을 받은 제작진에게 은밀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돈으로 번호를 사고 파는 줄피 거래. 떴다방 업자들은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단합하고 손을 안 할 몇 번이요? 우리는 물 끝나고 언니가 전화가 나오면 그때 돈이 갔는데 흘리지 말라고 가서 언니가 늘 꼭 따라와요. 제가 아까 다 길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야. 이제 서로 손이 없어서 그것도 찾아왔는데 한 명이 많으니까 바람은 안 가요. 줄피 거래를 하는 이들에게 취재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니 원래 피파는 게 불법 아닌가요? 지금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시는 게 우리는 모르겠어요. 아, 우리 아침에 한거 보셨어요? 피 작업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아,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래편 위원되시는 나 보지도 못했어. 불법 웃돈 거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일명 아파트 건설 바람이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 주요 도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업 부지에도 지을 수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가 변동률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비디수첩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호가니까 뭐. 5억 5천이었는데 지금 15억 5천이야. 내가 1년 조금 더 지난 것 같거든. 내가 여기 혼자 가가지고. 1년 만에 5억 올랐네. 아우이스님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아파트 두 개 갖고 있고 뭐 비주택 6개인가 7개 있어요. 저희 가족 명의로는 3개 있고요. 예. 분양권 하나랑 주택 2개. 그리고 비주택은 10개 넘을 것 같아요. 그들은 2021년 아파트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여러 개의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21년도 4월 달까요? 21년 4월. 네. 얼마였나요? 4억 4천이니까.
이거는 청약 당첨이 됐어요. 이거는 7월 달에 분양을 한 건데 2021년 7월. 이거 5억 9,800이에요. 5억 9,800? 네. 이것도 네, 이것도 있긴 있죠. 이게 어디였지? 위치가?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5억 1,000에서 5억 9,000인가 6억대까지 갔었어요. 작년에 굉장히 바쁘셨네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두 달에 한 번꼴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총 29억 원이 넘습니다. 그는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약 3억 원으로 아파트 5개를 소유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어떻게 그 큰 자금을 구할 수 있었을까? 네.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세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지고 거기서 돈이 그냥 생겨요. 전세가 오르면 그걸 그대로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안타까운 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사다리를 끊어버렸죠. 임차를 하게 되면은 뭐 보증금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이제 월세도 들어오니까 대출이자도 해증이 돼요. 사실 이것만은 투자는 없어요. 굳이 청약에 당첨되지 않고도 여러 개의 분양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건 계약자만 주는데 저는 그래서 핸드폰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오픈 채팅용이고 하나는 하나는 그냥 이제 실생활용이에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은 이들이 모인 일명 오픈 채팅방입니다. 오픈 채팅을 위한 휴대폰이에요? 네, 28, 29. 30, 30개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보면서 가끔씩 유용한 정보가 나와요. 매도자랑 매수자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 당첨된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면, 매도자가 있으면은 그 단체 채팅방에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매칭해 주면서 뭐 수수료를 받거나 부동산 투자 관련 채팅방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특히 입소문이 난 인기 공개 채팅방은 각 방마다 참여 인원이 천여 명이 넘고 대부분 참여 코드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인 대여청에는 아파트 관련 정보가 쏟아집니다. 특히 채팅방을 만든 방장과 관계자들이 올린 글에는 특정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조직 분양하는 본부장들이나 팀장들이 거기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갖고 싶으면 일정 부분 웃돈을, 그러니까 웃돈이라기보다 수수료 개념으로 할 거예요, 말을. 알파벳 P 또는 프리미엄은 불법 웃돈 거래를 뜻합니다. 그런데 채팅방 이용자가 PD수첩 앞으로 제보를 보냈습니다. 동호수를 지정한 아파트 분양권의 P3,500만 원은 현장 전달. 바로 오픈 채팅방에서 불법 웃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약에 끝난 미계약 분양권은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보통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부동산 오픈 채팅방을 통해 웃돈 3,500만 원을 붙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P라고 하는 게 웃돈을 뜻하는데 개인 대화방을 통해서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계약금 수천만 원을 입금해야 거래가 성사되는 셈인데 이 같은 오픈 채팅방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미계약 분양권 거래를 알선하는 이들, 대체 누굴까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추적하던 도중이었습니다. 부동산 뭐랄까 아파트도 있고 뭐 오피니 그 매물을 올리는 카톡방이 있어요. 어느 방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름은 방이라고 하는데 방이요? 네. 대다수가 다 그라는 그 방이 옛날부터 그런 뭐 전매라든지 금매라든지 뭐 원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로 유명해요. 돈 받고. 참여 인원이 유난히 많고 하루에도 웃돈 거래가 숱하게 이루어지는 한 채팅방. 방장은 이 바닥에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올린 글 중에는 인기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은 물론 웃돈 없는 매물이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의 글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사자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그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분양된 쪽에 계속... 아니요. 저는 아, 절대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냥 저는 그냥 혼자 나왔는데 투자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 막 모임을 하려 내가 나가서 거의 진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배우를 나 부동산 중개 자격도 없이 불법 거래를 한 셈이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칭송하기 바쁩니다. 그가 직접 만든 부동산 신조어들은 SNS, 인터넷을 넘어 방송까지 소개됐을 정도입니다. 요즘 그런 얘기 들어보셨었나요? 뭐냐면 청목피사라고.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해가지고 청목피사거든요. 선당후금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청목피사는 뭐예요?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해. 왜냐면 그게 더 빠르니까. 청약을 빌려다 지금까지 청약은 안 되잖아요. 마치 사자성어 같은 네 글자 선당후금 역시 그가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온 건 뭐냐면 일단 당장 대놓고 생각해 알려줘. 대팔대사? 대충 사고 대충 살아.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꼭다리에 펴라고. 누구 가면 다 꼭다리에 펴고 싶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아이고, 그 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냥 제 사람도 알아서 큰일 없고 나한테 알아서 그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불법 웃돈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만나요. 오래 만나요. 그러면 이제 피가 많이 흐르면 3천입니다. 네. 현금 3천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저를 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업자한테 전화를. 그러면 그 돈을 줘요. 그러면 들어오라고 해요. 오대로. 들어와서 계약하시면 돼요. 분양 계약서를 받아서 나와요. 그럼 그게 끝납니다. 그는 불법 웃돈 작업을 원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원장은 최초 계약자가 쓰는 분양 계약서를 뜻하지만 업계에서 원장은 미계약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로 통합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걸 많이 하는지? 처음에는 공개 청약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청약금 넣고 청약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당첨이 되는 방식이지만 그 미계약분을 다시 계약을 시작할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호실 지정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호실 지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 이 호실 몇 분인데 이거 마음에 들지? 피 주고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금 영수증이 발급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금만 오가는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원정 거래들이 탈세하는 거잖아요. 원정 거래처럼 깔끔한 거. 이게 탄 사람은 그래도 이게 밝혀지지 않는 이유거든요. 모든 뭐 문제도 없지만 내가 했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원장거를 타는 사람은 대부분 다 잘 타는 사람이지. 자진택자들이니까 이거 가지고 집을 못 받는다. 집을 못 받는다. 단시간 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이들은 불법 웃돈 거래를 투자라고 포장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아닌 사람들이 이걸 분양을 받기 시작하고 그게 전매가 되고 피가 붙고 투기 세력이 붙고 하다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 투기 심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옆에서는 뭐 분양 피를 천만 원을 받았으면 나는 2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2천을 받고 나면 또 3천도 받게 되고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전거래든지 뭐 이제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고 이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 인기를 끌었던 한 인천의 A 아파트.
이 아파트의 분양권이 오픈 채팅방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대화창에 웃돈 금액까지 공개했습니다. 3,500만 원이었습니다. 한양 주식회사가 인천에 짓고 있는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7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12월 초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원장 거래를 통해 분양권을 샀다고 했습니다. 저도 원장 거래라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작년 12월에. 어떻게 원장 거래 나왔대요? 그거는 여기가 이제 좀 그런 걸 자주 한다는 것 같아요. 저도 청약이 당연히 안 됐고, 그리고 뭐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이것도 피를 주고 계약을 했어요. 2천만 원 주고 했어요. 너무 급한 마음에 21년의 이제 마지막 분양 물량이다 보니까 저도 좀 욕심이 나가지고 한 거죠. 한양 측은 불법 피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확약서를 만들어 계약자들에게 서명을 받기도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에이 아파트의 시공과 시행을 겸하고 있는 한양 주식회사. 분양권 웃돈 거래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정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이 그 피거래가 이루어지고 원장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들은 있거든요. 피거래하고 원장 거래라는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회사가 그 지금 분양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예.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 확인해 드릴 수가 있는데 예. 그 지금 원장 거래니 아니면 피거래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영역도 진행됐을 수가 있는 거죠. 최근 아파트 건설 붐이 부는 인천. 1군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도 이곳에 1020호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건설 중입니다. 최고 분양가는 8억 9천만 원.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던 지난해 12월 24일. 이날은 청약 당첨자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정당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PD수첩에 제보가 왔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이 버젓이 오픈 채팅방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미계약분이 확정되기 전인데 동호수까지 지정한 분양권이었습니다. 분양권을 올린 상대방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피는 2,500이고요. 2,500이요?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네. 그 시행사에서 자기들이 몰래 물건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네네. 그거를 프리미엄을 붙여갖고 1,200원에 파는 거예요. 프리미엄은 다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현금으로도 뽑으셔야 돼요. 업계 관계자는 누군가 분양권을 미리 빼놓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좋은 호실 몇 개는 회사에서 회사 불금으로 갖고 있어요. 층수 좋거나 한 것들, 층수 좋거나 뭐 향이 좋거나 뷰가 좋거나 한 것들은 회사에서 굳이 막 대박 적극적으로 풀진 않아요. 뭐 탑 층에 몇 호, 밑으로 도까지 그냥 불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제 회사에서 묶어놓는 거예요. 일부러 뭐 미계약분을 만들어서 잔여호실분을 만들어서 그러면 일단 회사 고객분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뒤로 이렇게 뭐 돈을 붙여서 이제 팔고는 하는 거죠. 정당 계약 도중 벌어진 분양권 웃돈 거래. 현대산업개발 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정당 계약 기간에는 정당 계약자만 계약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선착순으로 하는데 이게 여기 와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누가 피를 주고 받는다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 총 몇 호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예. 예. 말이 안 되는데 저희 회사가 뭐 아시겠지만 그 불법을 안 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뭐 조그만 업체도 아니고.
아니 시행사에서 물건을 빼놨다고 하는데 아는 내용이 없다 그러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요.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법 거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장 거래를 알선한 업자, 분양 대행업자, 그리고 시행사로 이어진다는데 이런 은밀한 거래의 핵심은 바로 웃돈입니다. 시행사에서 다 몰라 지금. 높은 사람 한두 명 있어. 이 사람들이 업자가 접촉을 해. 그래서 시행사에서 내가 피 원장 빼준다. 피 10만 원씩 주니까. 업자가 뭐 시행사 그 윗선이든 네, 시행사 윗선이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얼마 전에 나오거나 자기가 초반을 치죠. 거의가 그런 식이고 그걸 풀 수 있는 권한이 시행 아닌 대행밖에 없어요. 대행이랑 시행이랑 짜고 하거나 어쨌든 저희 분양 직원들 입장에는 시행사가 제일 위거든요. 네, 시행사는 대행사가 있는 거고 대행사에 소속돼서 저희들은 지원을 있는 거죠. 아파트 대체제라 불리던 아파트엘 분양시장. 해가 바뀐 지금도 불법과 탈법, 탈세와 속임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계약자로 나온 분량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거나 신고할 의무 자체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공시할 그런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깜깜이라고 하는 거죠.